친구들 안녕, 커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우리 리본 언니 오늘 리본 정말 이쁜데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은 뭐 하면서 지냈는지 언니는 너무 궁금한데 오늘 언니는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외워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리본 언니, 내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네.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 볼게요. 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발에 등이요 등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라 빛이니라. 친구들 이거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언니도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언니는 사실 외우는 거 좀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은 언니보다 더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겠죠? 리본 언니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리본 언니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발에 등이요 등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다 빛이니다. 그래서 언니가 오늘은 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신발? 맞아. 그래서 신발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언니와 함께 신발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물은 여기 이렇게 박스. 친구들 요즘 택배 많이 오지 집에? 이런 박스 그냥 휙 버리는 것보다 만들기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반짝반짝! 언니 반짝반짝 좋아한다 그랬지? 그리고 양면 테이프, 색연필, 가위로 먼저 자를 건데 박스를 좀 자라볼게요, 언니가. 손 조심하세요, 커트 언니.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있는 박스 어른들과 함께 잘라가면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이게 생각보다 힘든데? 우선 이런 박스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발을 책상에다가 발 얹으면 돼? 안 돼? 돼. 이렇게 리본 언니가 눌러주세요. 친구들, 펭수 보이니? 따야! 좋아하는 펭수예요. 자, 리본 언니 발부야. 언니도 해볼게. 리본 언니. 하! 리본 언니. 하! 발이 이렇게 예뻤어요? 네, 왕발이에요. 네, 왕발이에요. 이 발로 언니가 잘라볼게요. 여기 이렇게 오릴 때 노리는 거에 집중해야 돼. 딴 생각하면 손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발 모양의 신발이 완성돼요. 자, 어때? 아니, 리본 언니는 정말 발 같은데 나는 발이 왕발이야. 이 발바닥에다가 언니는 좀 예쁘게 꾸며볼 거야. 우리 친구들도 한번 꾸며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발가락이 다섯 개. 저는 별 모양, 하트 모양 다 해줄 거예요. 따랑. 커트 언니 표 신발. 오늘 블루 반짝반짝. 이 블루 반짝반짝인 거를 이렇게 조금 잘라요. 이런 거 없으면 남았던 거 위에 조금 잘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될 거예요. 와! 친구들 양면 테이프 있지? 양면 테이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 이거 신고 어디 갈까? 맞다! 이거 신고 어디 가지? 언니는 나중에 이거 신고 동물원에도 가고 싶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싶어. 이거 신고 우리 교회 오세요. 언니는 사실 마마랜드 거기 가가지고 신나게 막 이런 걸 타고 싶은데 리본 언니는 벌써 신발 신고 교회 온다니 정말 리본 언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친구들 나중에 신발 신고 교회 꼭 와요. 알겠죠? 친구들 언니 이거 반짝반짝 붙이니까 어때? 멋지지? 별 보여요?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자, 이건 신어볼게요, 우리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멋지죠,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양쪽의 신발이 완성됐어요. 오늘 여기 안에 있는 별 보이나요? 별, 꽃, 참 재미있다. 이렇게 멋진 신발을 완성했어요. 우리 이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언니와 함께 아까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발에 등이요 등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다 빛이니다. 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
씨는 정말 빛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의 신처럼 주의 말씀의 신을 신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리본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기도해야겠어요. 뭐라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내 길에 빛이 돼달라고 기도할래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리본 언니처럼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어두운 것보다 환하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하루하루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씩씩하고 튼튼하게 잘 지낸다가 다음에 또 만나요.